안녕하세요. 액팅 갤러리입니다. 와우. 배우로서 스케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,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, 뭐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모든 배우들이 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. 그렇지만 거의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. 요게 연장선인데 또 기다려야 돼요. 요게 짜증나요.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대략 다음 달이다. 다음 달에 촬영이 있어요. 그래서 뭐 11월 15일 날 촬영인데 혹시 시간 괜찮냐? 그렇게 할 겁니다.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. 그리고 그런 제의가 많이 올 거예요. 그럴 때 완전한 픽스가 아니잖아요. 그냥 요런 단계는 뭐라 그럴까? 리스터 뭐 프리 단계 뭐 그런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요게 가장 애매한데. 일을 하기에는 애매하고, 일을 안 하자니 내 생계가 걸려 있고, 이럴 때, 와, 진짜 막막하죠? 막막합니다. 하지만 어쩌합니까? 뭐, 하루 알바라든지, 뭐, 이틀 알바라든지, 뭐라도 해야죠. 그쵸? 왜? 요런 기다림 때문에. 만약에, 15일 날 픽스가 됐어요. 그러면 모두 다 땡큐죠. 해피고. 근데 만약에 픽스가 아닌 픽스가 아니다. 그러면 어찌합니까? 답은 그리고 또 요런 생계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. 어떤 좋은 작품이 올지 모르니까. 그래서 뭐라도 배워야 합니다. 뭐라 그럴까? 자기만의 개발, 자기 개발을 가장, 요런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자기 개발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. 뭐 영어라든지, 뭐 중국어라든지, 아니면 운동이라든지, 아니면 뭐 내가 할수 있는 뭐런 어필할 수 있는 걸로. 이런 기다림 시간에 어필할 수 있는 걸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다.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연습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. 연습 많이 많이 하십시오. 오케이? 그러면, 오늘도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요. 파이팅 있게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힘내십시오. 그러면 아자! 아자! 나자!